정치권은 지금 두 가지에 올인하고 있죠. 네. 민주당 때리기와 추미애 법무장관 가족 인질극 시즌 2, 추미애 저격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선거도 이기고, 힘도 세고, 집권 4년차지만 지지율도 남들처럼 15, 20%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의 조국 장관 인질극 벌이는 것의 재판처럼 일단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걸 또 언론이 다루고.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아우, 지겨워, 지겨워. 이제 둘다 그만해. 양비론으로 빠지게 만드는. 지금 추미애 장관 건을 거의 그렇게 몰고 가지 않나 싶어서. 지금 나온 것만 봐도 황제 휴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외압이 있었느냐로 얘기를 했고, 그 외압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느냐를 몰아세우고 있고, 규정을 어기게끔 강요했느냐, 그래서 미국 규정, 한국 규정에 대해서 논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딸이 비자를 받았느냐, 그 비자에 대해서 청탁한 적이 있느냐, 아들 자동차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느냐, 1대 99뭐 이런 비율까지 내가면서 거기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게 추미애 불륜설에 이르기까지, 뭐 장애인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군요. 저는 남의 가족 사는 사실은 안 들여다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왔던 것만 보다 보면 조국 장관 때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9월 8일에 불구속 기소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정경심 교수는 애초에 대상에 올라갈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를 입시 부정, 입시 비리로 몰고 가면서 정말 프레임을 씌우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부족해서 어저께 윤영찬 의원이 상식적으로 볼때왜 우리 당의 신임 대표 연설물은 안 뜨고 저쪽 당 거는 원내대표인데도 전문이 뜨지? 이러고 얘기했던 것을 알아봤더니 그걸 찍어다가 지금은 갑질 논란으로 집어넣고, 통신사업자에게 언론 압박하려는 사람, 거기다 네이버 부사장이 쓴 전력까지 끌어내서, 정말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따졌었으면 우리는 수십 개 나갈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슬쩍 지나간 게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 같은 경우 누구는 매덕이라는, 우리 조수진 의원, 이거 정말 조사해야 된다 했더니, 너희 당에도 많아? 라고 하면서 열댓 명씩 갖다 집어넣고 있고,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 뉴스 안 보고 싶다고 TV 안 보고 외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언론들과 싸워야 되는 건데 힘이 부족하죠. 아니, 좋습니다. 우리는 전수조사 하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민주당에도 혹여나 지난번에 양 당선자 저희가 사실은 속이고 제출한 것도 있고 변호사로서 또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의원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으니 사실 나가라고 간곡하게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을 했지만 아직 남아 계시죠,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조금만 봐도 알 만한 쪽인데, 오늘 아침 언론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는 카투사 편한 곳이라고 하는 뭐 이런저런 얘기. 우상호 의원이 네, 그 말씀하신.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도 커버를 쳐주고 있고, 또 이재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 양립할 수 있다.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서로 규정이 될땐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 쉴드 쳐준다라고 하면서 목록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추미애를 똑같이 감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 저 들어요. 하도 많이 해서 좀 지겹긴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야당에서는 병가를 불법으로 얻었다. 그리고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추미애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직권남용이 된것 아니냐. 이 정도의 주장인데 실제 2017년 6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있었던 계속 이어진 세 차례의 휴가한 거죠. 두 차례 병가와 마지막으로 개인 휴가를 쓴 것. 지나가는 카투사 출신의 군인을 물어보면 병가를 사시는 이 정도 무릎 연골 수술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기록과 병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많은 이쪽에서는 1년 보관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5년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보관을 하든 안 하든 행정의 미비고 재량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법규 사항이 아닙니다. 어제도 김지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근데 예.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조국 장관 아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왔을 때 그해 서류만 없다 뭐 이런 얘기 나갔을 때 마치 조국이 국정원을 시켜서 빼낸 듯.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가 모두 다 없어. 예. 이게 부정이 있어서 뭔가 좀 감추려던 부총장 아들 들어왔던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온갖 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런 식의 카더라를 씌워놓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죽이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을 어떻게든 흠결을 내서 공수처법 비롯한 검찰개혁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키워드들 가운데서 제대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이 있었다면 지난해도 똑같은데 지난해가 문제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 와중에 난리가 났죠. 오선하는 동안에. 예. 지금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추미애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총동원돼서 아들, 딸, 남편까지 나오고 있는 걸 놓다 보면은 정말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륜설까지 내놓는 거를 그 이걸 진짜 말이라고 받아야 되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이 똑같은 걸 다시 하고 있는데 전부 다들 뭐가 문제가 있지라고 얘기하면서 뭐 평창올림픽에 통역병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뺑뺑이 돌려서 추첨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 논란이고 결국 가지 못했으니까 결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들이 소설이 첨부가 되고 있어요. 사모펀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혹시. 네. 사모펀드는 대선 나가려고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은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소파 규정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효순이 미선이 2002년도 미군 장갑차에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 갔을 때도 우리나라 형법이 먼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나마 국민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너무 불평등하니 우리에게도 권리를 줘라 그래서 조금 우리의 재량권이 들어간 것 뿐이지 아직도 미군들이 범죄를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똑같이 장갑차에서 두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랬을 때 재빠르게 주한미군과 대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었던 게 그때의 교훈이라면 그 헛된 희생이 아니라 최소한 무언가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여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흔들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전히 들어가서 외면하고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타당하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저쪽 당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고 검찰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만 날아와요. 민주당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우리 반성만 시켜요. 그게 사실 겸손과 도덕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겸손할 때가 아닌 게 맞아요. 70년 동안 민주주의의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을 이제 양시양비로는 걷어치우고 그 힘으로 입법적으로 개혁을 해서 문재인 정부 행정부를 뒷받침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 신경 쓸 거 없는 것 때문에 밀리게 되면 뭐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처럼 내부에서 힘을 빼는 말을 하는 것 빼고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걸 못하고 진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녁에 밤길에 좀 늦게 귀가하던 중에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속상하니까 그러게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렇게 왜 어두운 길에 그건 자조 섞인 말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용인되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죠. 그럼요. 지금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들 당대표로 있었으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외쳐야 되는 게 있는데 안 외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얘기를 언급하게 되면 저희가 유튜브가 사실 뭐 영향력으로 따지게 되면 오늘 개총서 없는 날이니까 막 해도 돼요. 사람들이 많이 안 봐. 벌써 4,300명 들어오셨네. 원래 한 만 명쯤 들어와야 되는 시간대예요. 근데 지금 까놓고 얘기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 나왔었을 때 민주당인들이 설치게 되면 이슈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진짜 추미애가 뭔가 잘못이 있어 덮는 것처럼. 지난번 조국 때 경험해 봤거든요. 이때는 뭔가 보면서 그 당시에 당대표가 딱 붙잡고 조금 문제 없다. 우리 당에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선언하는 게 나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낙연 대표가 이 얘기를 선언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게 되면 그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금 잡아놨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확실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요. 뭐 좀 더 화끈하게 딱 선언하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지만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건 제 말투나 노정렬 선수 말투 혹은 개총수 말투가 서로 다르듯이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건 존중을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쉴들 칠 게 없는 게 조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네, 뭔가 이미 여론 재판에서 마녀로 낙인이 찍히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너무
새가슴, 착한 정치, 선비 정치, 뭐 착한 컴플렉스라고 하죠. 사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에 착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이 수십 년째죠, 그죠? 왜냐하면 착한 척 하잖아, 그래서 맨날. 저야 진짜 착한 거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받으면 네 먹이는 거예요. 이 엄중한 와중에 우리 곽 쌤께서 개그를 치셨는데 뭐냐면 흠결과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정에. 그래서 수많은 뇌물을 먹고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DJ 시절에 우리 삼남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것도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런 얘기... 그것과 예. 이 죄와 경범죄 혹은 중죄에 포함해서 저쪽 공화당 시절부터 그 자유당 이승만 시절부터 지금의 국민의힘이 온 이 죄질과 양과 질은 제가 고 정도훈이랑 MBC 손바닥 TV 우리나라 최초 어쩌면 공중파에서 만든 그 유튜브 방송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 정도훈 의원 말씀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죄악과 자유당 정부부터 한나라당 죄악까지 같다는 말씀이신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때는 물타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양과 질이 다릅니다. 한나라당의 수많은 실정법 위반과 차떼기로 받아먹은 800억과 민주당에서 받아먹은 100억은 8대1로 다릅니다. 물론 100억도 잘못했죠. 그럼 국민들은 8대1로 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 작년에 우울증으로 그렇게 가셔서 마음은 안 좋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이요. 이게 지금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아닐 뿐더러 딱 선 긋고 나경원, 뭐 홍정욱 공격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잘못이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라는 서울징검장과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방상훈이 왜 독대를 했는지 뭐 국정수사도 좋고 얼마든지 180석의 힘으로 시원시원하게 철할 게 많은데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일부 의원들은 별거 아닙니다라고 어떤 의원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거취를 고민하세요. 이런 얘기는 했었고 진짜 기가 막혀요. 요즘에 지금 민주당 180석의 의원분들 잘하고 계신 분이 많지만 못하는 사람이 10명만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표현이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독한 엄마죠. 독한 엄마. 아들이 무릎이 그렇게 됐는데 의가사 제대를 시켜도 쫓아가서 진짜 아는 백 다 써서 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무릎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군대 안 보내는 게 맞았고 그리고 중간에 수술했으면 의가사 제대해야 돼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의가사 제대라는 게 대우받지 않습니다. 뭔가 꼼수 부려서 나온 것처럼 되고 흠이 될까 봐 그냥 다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엄마가 정치적인 뜻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들이 의가사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힘들더라도 네가 있어봐라 해서 다녔겠죠. 그러니까 독한 엄마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 야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들들 그걸 아니까 서포팅 했겠죠.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무슨 죄로 변호사 집어넣고 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들어와요. 배정은 됐는데 수사를 하던가 살펴봤는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상황은 뻔할 거 아니에요. 규정에 뭐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지만 범죄로 입증할 것이 없다. 있었으면 뭐가 나왔어도 있겠다 하고 앉았는데 언론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추미애가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오선이고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거기다 당대표 지냈던 사람이고 탄핵 이끌었던 당의 대표니까 저는 절대 안 흔들릴 거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 흔드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의 당입니다. 이낙연 스타일에 우리가 적응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지나서 미워하던 건데 지금은 민주당 흔들 때 아니에요. 저 국민의힘 추미애 저기가 올인해서 정말 개나 소나 온통 나와갖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흔들 분은 거의 안 계시고요. 다만 더욱더 국민이 준 180석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다그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60%를 달성하신 이낙연 대표가 이해찬 대표와 스타일 다른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협치라는 미명하에 좌구우면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거나 힘이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은 엄중한 것은 총리까지는 맞으시지만 이제는 엄중하게 보시면 안 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제가 엄중이 아니라 엄정입니다라고 제가 정치 잘하는 사람은 협치하면서도 엄정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아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기한을 정해서 공수처 위원 추천하는데 안 했네요. 할 수 없이 180석을 준 유권자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어요? 국회 동원하세요. 끌어내야죠. 패스트트랙 대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180석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속 터져 죽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터졌죠.
그냥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던 사람들 떨어진 의원이 9명입니다. 현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9명을 불러다 조사시키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몸싸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 관련돼서 빠로 들고 있었던 나경원은 아니라 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얘기는 조사를 바꿔야 될 것이고 조선일보 관련돼서 나왔던 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검찰이 그러려고 같이 밥을 먹었냐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른 더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러고 나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가족인질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슬픈 거는 만에 하나 유시민이 돌아오더라도 유시민 이사장님이 오더라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은 게 재탕되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땐 정말로 우리가 무능한 겁니다. 1년간 배운 게 없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진보 여러분들 모르는 여론조사 전화 나오면 그냥 끊침없이 좀 받아보세요. 분명히 어떤 단체에서 추미애가 뭐 유죄냐 무죄냐 식으로 떠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론전에서 확실하게 밀리고 있어요. 자, 여론전에서 전화 오시면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일부 언론에는 국민의 과반 정도가 추미애 장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젠다 세팅해서 기사를 뽑는 것은 언론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인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깨어있는 시민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가운데 계신 30% 국민들이 늘 좌고우면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하고 잘하는 걸 보여주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란 건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죠?